경찰 씬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지. 네가 이 구역 보살 짱이라며 짱이라며. 에? 자이언 트릭스. 너에게 할 말은 딱 하나. No respect.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레디. 파이트. 드랍 더 빗. 에이. 왜? 어때? 춤도 고민도 모두 박살 내는 신통방통 장신 만사 해결 당신에게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보세. 무엇이든 물어보사. 문물부 앞으로 시청자 건의사항이 들어왔. 오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는 분께서 연락이 온 거라고 하네요. 지난 2022년 3반기 문물부 결산에서 수상하셨던 한 분께서 수상을 했는데 선물이 없냐며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 누구시죠? 아,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상을 수상하셨던 분이세요. 뭐 다른 선물보다도 영예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쁨 씨니까 저희가 또 기쁨을 알려드리고 네, 고민 해결하고 간 게 또 저희가 주는 선물이죠. 하여튼 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굿즈 네. 같은 거 나오면 창원에 사는 채민혜님의 건의사항인데요. 선녀 머리에 오른쪽 핀이 움직일 때마다 자꾸 흔들려서 이거, 예, 너무 네. 신경 쓰인다네요. 저도 그런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게 마땅한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이 이러고 있다가 뭐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게 가발이니까 또 저희가 잘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그 시청자 권오환님께서 종종 손님들이 깃발을 직접 뽑으려고 하는데 동작을 자 뽑아봐 하나 대신 집어봐라고 하면 어떨지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그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은 제가 이런 정도의 그렇죠. 손기술이면 여기 안 네. 있죠. 저희가 이거 바깥치기로 뽑으면 여기 오신 분들 난리 나죠. 벌써 글 올리셨을 거예요. 자, 줘봐봐. 이거 어쨌든 뽑아봐라고 이게 하나를 뽑는 거니까 예. 이 정도라도 뽑는 거니까 이렇게 예. 하면 여기 잡아서 제가 예. 이렇게 바로 해드려요. 예. 이 얘기하신 분 똥이네요, 정말. 예. 오늘 어떤 고민을 들어드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뭐 고발 안 깼나? 어? 니는 안 깼어. 나는? 니는 안 가르쳐줘. 아 왜? 손 소독 자고 들어가야 돼. 응. 당기래. 들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응. 와서 와. 자, 이름? 진준성입니다. 31살입니다. 31살 진준성. 네. 저는 그 자동차 정비 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변지인이요. 변지인. 네. 34살. 34살. 향수 공방이에요. 향수 공방? 네. 와, 독수 공방은 들어봤는데. 향수 공방은 처음. 향수 공방 들어봤어요?
향수 연인? 올해 결혼했어요. 아, 결혼 부부. 축하해. 자, 무슨 일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저희 부부가 그 취미를 하면서 제 아내가 계속 이거를 같이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같은 취미였는데. 네, 그렇죠. 어떤 취미를 갖고 있지 같이 돼? 같이 족구를 하고 있어요. 족구? 네네. 족구하고 있네 진짜. 어떻게 있네. 족구하고 있네 진짜. 어떻게 있네. 근데 왜 이게 문제지? 같이 운동하면서 몸도 많이 상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사소하게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취미를 계속 해야 되나? 이 취미를 계속 해야 되나 싶어서 왔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만났니? 차고 치러 갔다 만났니? 아니면은 족구장에서 만날 순 없고 어떻게 만났어 처음? 처음에 그냥 술집에서 번호 땄어요. 제가. 누가 땄어? 제가요. 어떤 모습의 번호를 땄어 술집에서? 사실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키가 되게 큰 남자가 있는 거예요. 너도 키빠구나 키빠. 조금은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이제 집에 가버리면 뭔가 뭐 좀 막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이 남자랑 연락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키가 몇이니? 제가 180.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야, 내 친구는 여기 2m가 넘어. 180이 어디 키라고. 그지? 응? 작으면서. 그러면은 지인이는 원래 남편 만나기 전에부터 족구를 했던 거야?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족구를 시작한 거야? 연애하면서. 그러면 남편이 네. 취미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네, 따라다니면서 이제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력은 어느 정도야? 저요? 전문 선수처럼 하나 우리 그 킥하고 하는 거 그 정도 실력이 아니면? 아니. 동네 족구 정도. 동네 아니 그래도 그 여자들끼리 해가지고 뭐 괜찮아? 뭐 경남에서는 그래도 네. 포지션이 어디예요? 그 공격수 쪽이 아니면 수비수 쪽? 공격수. 공격수면 그래. 낫지. 아주 지금 재밌고 네. 즐겁게 하고 있는 거야? 네. 너무 빠져 있어. 저보다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그럼 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뭐가 문제냐? 제일 큰 거는 일단 몸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족구하는데 왜 몸이 상하지? 몸이 뭐 이렇게 많이 상하지? 헤딩을 많이 해서 기억이. 운동 신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제 와이프가 운동하고 오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을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너무 계속 아프다 하고 다치고 오고 이런. 근데 족구가 유일하게 그래도 많이 안 다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렇죠. 그래. 무릎도 안 좋고 허벅지도 안 좋고. 그거는 얼음 대. 얼음 대. 너 정도 아픈 거는 얼음 대면 그 다음 날 나. 그리고 서로 뭐 몸이 부딪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운동도 또. 아니고 프로 선수로 올림픽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자꾸 아프다 그러는 거는 괜히 남편한테 뭐 좀 나 아파 후회해줘 그런 이 얘기고 아픈 거 말고 또 얘기해봐 뭐 솔직하게 와이프가 족구하는 거 안 했으면 하겠는 이유 제가 또 몸 안 좋고 또 뭐 바쁘고 이럴 경우에는 안 갈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 나갈 때도 있죠 근데 계속 족구가 하고 싶다 같이 가달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월수금 세 번 월수금 세 번? 네 그 원래 가는 월수금에만 이제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적인 날에 전 배우고 싶어서 아니 남편 없이 가면 안 돼? 거기 그 팀에 네 근데 좀 멀어가지고 차를 또 같이 네. 그러네 그래 아니 지금 어디서 왔어? 저희가 사는 곳은 마산인데 예. 근데 그 여자 팀 있는 데는 어디야? 창원이요 창원까지 가야 되는 창원 예. 차로 가면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예. 20분인데 뭐 면허증이 없고? 네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택시 타고 와. 택시 타고 와. 그리고 아내가 진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그러니까 조금 횟수를 줄이고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한번 더 접해보고. 아니 본인이 좋아한대잖아 족구를. 일단 몸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계속 족구를 하고 싶다. 같이 가달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도. 뭘 자꾸 다른 걸 하려는 이유가 뭐야? 뭐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여기서 다 얘기해. 네 와이프가 족구를 해가지고 싫은 이유가 뭐냐? 고민해 싹 하고 가야지. 딱 제일 크게 본 건 아까 말했던 그대로 다치는 것 때문에. 아, 그거 그거 빼. 다치. 거기 뭐 남편이 불안해하는 게 뭐 심판이 뭐 괜찮은 사람이 있다거나. 뭐가 싫은 거야? 뭘 자꾸 다른 걸 하려는 이유가 뭐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도. 안 해, 고집이 뭐 세졌다라고 그 얘기했다는데 왜 여기서는 안 해? 알리기 싫은 거야? 일단은 처음에 제가 운동을 제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자기가 또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가르쳐 주다 보니까 또 약간 운전처럼 자주 다 사소한 다툼으로 가더라고요. 그치, 그런 게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인이가 잘 들어 이제부터 족구가 진짜 좋아? 네. 너무 좋아? 네. 재밌어? 네. 그 지금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에 실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네. 어? 여자분 중에? 네. 그분한테 배워. 너 잘 들어. 무슨 이거 왜냐면 얘도 즐겁게 가서 공차려고 갔는데 자꾸 네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자꾸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즐겁자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해. 그리고 뭐 어디 아프다며 걔도. 네. 어? 계속 뭐 근육이 아프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왜냐면 엄청나게 뛰어다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 농구 선수가 연습을 하잖아, 연습을. 농구 선수라고 맨날 가가지고 이거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몸 풀고 뛰는 거야. 런닝이 다지. 모든 스포츠가 뛰어서 내 몸이 준비가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농구라는 거야. 농구 선수 그럼 아침에는 뭐 할 것 같아? 또 막 농구할 것 같아? 런닝. No. 아침에는 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야. 내가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내가 농구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데 더 신경을 쓴단 말이야. 근데 봐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집에서 이러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서 발로 뻑뻑 찬대. 그러니까 근육이 아픈 거야.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족구를 더 잘하고 싶어서 레슨을 받고 싶은 거 아니야. 네. 그럴 때는 같이 추리닝 입고 나가서 뛰어. 그냥 네. 런닝을 하라고. 처음에 운동을 런닝을 하고. 그냥 런닝. 런닝이 도저히 뛰다가 힘들면 걷고. 뛰다 걷다 해가지고 둘이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해. 그게 훨씬 도움이 된대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네 삶에도 도움이 되고 족구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것도 좀 즐기고. 그래. 같은 취미라는 건 같이 즐거워야 되거든.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즐거운 건 취미가 아니야. 본인 취미로 시작해서 같이 취미가 됐으니까 네. 서로 좀 양보할 거 양보하고.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잖아. 그러니까 해. 월수금만 하고 다른 날에는 둘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해. 서로 손 잡아라. 서로 마주보고 소중히 하고 주고 싶은 얘기 아내한테. 먼저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아까 도사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준비 운동 많이 하고 기본 운동 하고 그다음에 좀 몸 좀 아끼고 또 너무 과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지. 어. 너도. 네. 그동안 그래도 많이 가르쳐줘서 고맙고 앞으로 조금만 그래도 더 가르쳐줘.
조금만 그래도 더 가르쳐줘. 사랑해. 그래. 아, 좋다. 근데 우리 말은 뭐 전혀 이해를 못한 것 같지만 하여튼 뭐 너희들은 뭐 조금 맺어진 인연이다. 아, 니네가 알아서 하고 그래. 그것도 정 안 되면 네 팔자야. 자, 그러면 남편이 뽑아봐. 자, 좋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부부가 아내의 너무 적극성 때문에 남편이 살짝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 일단은 이때는 발 말고 손으로 하라잖아 이제. 네, 다른 것도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것도 한번 취미를 다른 가져봐라. 다른 것도 하고 좀 다른 거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즐겨봐라. 하나에 꽂히지 말고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갖고 알지? 신혼이니까 재밌는 게 얼마나 네, 많아. 맞아요. 행복하게 바랄게. 네. 안녕.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니까 180 그게 더 돼 보이는구나. 원래 진짜 나가는데 그 얘기 원래 진짜 최악이 뭔지 알아? 잘 못하면서 계속 알려달라고 그러는 게 진짜 최악. 잘 못하면서 계속 알려달라고 그러는 게 진짜 최악. 알려줄 맛이 안 나. 습득력이 빠르지 않은데 계속 알려달라고 알려준 사람이 레슨 끊어. 레슨 요즘에 족구 레슨 후보에 엄청 많거든. 그래. 남편 괴롭히지 말고 적당히 해. 맛있는 것 좀 먹고 가 오늘. 그래. 네. 행복해. 네. 근데 확실히 키가 크면 보기가 좋긴 하다. 이게 왜냐면 좀 듬직하게 보이는 게 있어. 나 같은 남자인데도 나도 한 180만 됐으면 운동 같은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뭐 점잖게 너무 착하네. 인물도 좋고 뭐. 내 인생의 족구란? 평생 해야 할 거. 평생 같이 하려고요. 저는 그래도 2번이다. 왜? 2번이다. 1번은 당연히 1번이 누구겠나. 준성아, 안 다치게 조심해서 할 테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가르쳐줘.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건강하게 오래 하자. 사랑해. 연애를 하는데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연애할 때마다 항상 50일을 못 넘기거든요. 50일을 항상 못 넘기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는지. 당연하겠지. 야,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문제 있니 그러면? 야, 너 50일 못 넘기는 게 우리한테 문제가 있냐? 당연히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 연애를 몇 번 해봤어? 저 세 번. 세 번. 그러니까 100일을 못 갔다는 거 아니야? 50일을 항상. 그러니까 100일을 아예 못 갔던 거지. 그러니까. 네네. 아예 못 이유는? 갔어. 왜 헤어졌어? 가장 최근에 한 연애는? 네가 다 차였어? 네. 제가 뭐라고 하면서 차였니? 세 번 다. 일단 첫 번째 연애는 제가 너무 어린 거 같다. 누나였는데 어리광 피우는 거 같다. 몇 살 때였어? 제가 고1 때였습니다. 고1 때 연애는? 그 누나 몇 살이었어? 고2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만났어?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 네. 손이라도 한번 잡았어? 아니요, 못 잡았어. 어?
잡았어. 못 잡았어? 네. 뭐 그거는 그건 빼자. 빼자. 야. 그건 빼자. 네, 그거는 빼자. 그래. 우리가 두 번만 하자. 그래서 두 번째는. 두 번째지. 첫 번째지. 아,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고2 때인데. 아, 또 고2 때야? 네네. 어. 그때도 한 살 많은 고3 누나였는데. 그 누나랑 그대로 한 학년 올라가서 또 만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며칠 만났어? 40일 정도. 40일 정도. 네.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면서 해야 돼? 고2 때. 어. 어린 거 같다라고 그냥. 그때 고3 수능 시기였는데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고2니까 그래서 서로 우리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손은 잡았어? 아니요 그때도 그냥 그때도 안 잡았어? 네네 만나기만 그건 빼 그거는 연애 아니야 그래 그거는 네 연애 인생에 놓지 마 괜히 안 좋은 기록으로 남으니까 그러니까. 알았지요? 네네네 세 번째 이제 고3 때인데 그때 몇 살이야? 그 친구 고1이었고 아 그때 또 그때 연하네 그때 어 그 다행이네 그래도 연하로 갔어 연하로 갔어 그래요 근데 며칠? 한 40 5일 그때는 뭐래? 아니요. 오빠 너무 나이 많아서 싫대? 아니요. 오빠 너무 나이 많아서 싫대? 아니요. 그때도 뭐 손 잡은 적도 없고. 그때는 제가 리드를 좀 해가지고. 손 잡고 뽀뽀도 했어? 네네. 어이구, 이건 사귄 거. 사귄 거야. 어. 이거 한 번, 인생에 한 번 사귄대. 한 번 사귄. 40일 넘게 만났는데 왜 헤어졌어? 이때는 뭐라고 그러고 헤어졌어? 아 그때는 제가 이제 저 학교에 붙어서 이제 서울로 붙어가지고 올라오게 돼가지고 근데 장거리가 돼버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이제 서울 가야 되니까 장거리 싫다고 해가지고 헤어진 거야? 네 그렇게 와 나 그래도 자주 내려올게 헤어지지 말자 그런 얘기 왜 못했어? 아, 그렇게 안 좋았지? 아니 진짜 제 모든 걸 줄 만큼 좋았어? 좋아했는데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주말마다 내려온다라고 그러고 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왜? 그때 용기가 좀 없었어가지고 그래 안 잡았어?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너 지금 성인 돼가지고 한 번도 연애를 안 한 거야? 네,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소개팅도 하고 뭐 미팅도 하고 하잖아. 네,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됐어? 네. 왜? 그 이유를 제가 몰라가지고. 아니 그럼 친구들은 뭐래? 너 왜 네가 못 사귄다라고 그래? 저는 그러니까 생긴 건 되게 멀쩡한데 되게 넌 입만 열면 깨진다. 그래서 넌 평생 좀 말 좀 하지 말고 살아라고. 겉모습과는 다르게 성격은 좀 많이 까불이어가지고. 까불? 네네. 어떻게 까불어? 가볍구나 좀. 네네 좀 많이 나대는 그런 스타일. 어떻게 까불인데 한번 얘기해. 그냥 되게 뭐 꽈팅 같은 거 하면은 개인기 같은 거 많이 해주고. 개인기? 네네. 어떤 거? 성대모사 같은 거. 성대모사 같은 거. 노래 좋다. 아, 그 송강호님 좋다 진짜 엄청 짧은데 그래 까치고 그런 거야? 송강호 했어 그래 우거 하나하고 말았다고? 다른 거 리신 성대모사 같은 것도 이신? 리신이라고 어제 모르니까 한번 해봐. 어디로 가야 하오? 감각을 넓히시오. 이쿠! 히야! 히야! 또, 그 다음에. 또. 고라니 성대모사 같은 거. 고라니? 네네. 요! 이런 거. 고라니 유! 고라니 유! 너는 그 네 스스로 진짜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야? 네, 좀 전혀 안 비슷해. 전혀 안 비슷해. 안 비슷하고 민성아. 근데 되게 그분 웃어주고 되게 좋아했어요. 아, 아니 걔들 착한 거지. 나 그러면 소개팅 하나 나왔는데 웃어주지 그럼 뭐 승질 내냐 거기다 대고. 되게 좋아해. 그렇지. 아니 그런 게 또 귀엽게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걸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네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나서서. 네. 하지 마. 왜 이런 거야?
제가 어색한 걸 되게 못 견디는. 아니 왜 다른 애들은 잘 견디는데 왜 너만 못 견뎌요? 잘 그 강박관념이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그런 게 잘못된 거야. 내가 궁금해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만 미팅하고 그러잖아. 딴 여상이랑. 그럼 내가 나가면 그렇게 좋아해. 너무 재밌거든. 노래 잘하지, 막 솔리드 막 춤추면서 좋은데 결국 난 매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그런 모임에 수근이가 항상 나와야 되는 거지. 어, 네, 진짜 진짜. 야, 나는 재밌기라도 했어. 너랑 비교하지 마, 엄마. 야, 이거랑 나랑 비교를 하냐, 이제. 너 내가 같이 너랑 미팅 나갔는데 옆에서 그거 하면 나 소름 돋을 것 같다. 오, 미친 그걸. 오, 미친 거. 그래야지. 진짜 고수들은 말하는 그 가정이 유쾌하고 재밌는 거지. 네네. 너 대한민국에 예를 들지만 개그맨 중에 개인기 잘해 성공한 사람 없다? 특별히 없어. 그렇지? 그럼 개인기 없어. 나는 그냥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지 난 개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개인기 있으세요? 이러면 아니요 저 전용기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 얼마 웃냐 앞에 사람이. 말을 언어 유희 재미있게 한다 생각하고 뭐 가볍게 한다고 해서 재밌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말을 네. 화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네네.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그렇게 뭐 화술이 뛰어나거나 이런 것 같지 않으니까 개인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저도 언어 괜찮게 해봐 해봐. 아니 대화를 우리가 여대생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얘기를 해봐.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오, 되게 재밌다라고 그러는데 뭐 저희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재미있으신 거예요? 아 제가 지금 긴장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아, 술 한잔 하다 보면은 아 술 꼭 해야지만 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도 잘하고 괜찮게. 혹시 네. 개인기 같은 거 혹시 네. 개인기 같은 거 개인기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라니 개인기는 아니 아니. 보라니 네. 보라니 어떻게 하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라니가 부산에서 올 때 네. 요 보라니 우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 맨날 보라니 그렇게 안 우는데요? 어 이렇게 아 보라니 이렇게 우는데요? 요 이렇게 요 하는 보라니가 어디 있어요? 틀렸어요. 암컷 보라니 유튜브 찾아보세요. 아니에요. 요로 많이 고집도 근데. 있으시네요. 틀렸다고 했는데.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침착하긴 하네. 어, 크게 잘 못한다. 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유가 바로 나왔네. 그 지금부터는 자꾸 뭐 연애 왜 제가 연애를 못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고 네. 첫 번째 네 스스로 네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멋있게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연습을 하고 아니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어디 스피치 학원 같은 데라도 잠깐 네네. 한번 등록해서 쓰잘데기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환심을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럼. 묵직하게 말, 리액션 이런 걸로 상대방이 봤을 때 어, 저 사람 참 되게 괜찮고 멋있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너 자신을 개발을 해라 이거야. 센스 있게 해. 어? 그게 되지가 않아. 근데 쉽게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된다고. 아... 성대모사나 이런 것도 진짜 누구 따라하고 뭐 까불대고 이런 걸로 너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말라고. 네. 그거는 그냥 같이 놀기 좋은 사람이 될 순 있어도 네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될 수 없다고. 그래. 이중아. 아? 그걸 이제 알아도. 연애에 집착하지 말고 네. 고라니는 그리고 내게 한 게 맞으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암컷 고라니 오! 내 태어나 처음 들어봤다. 난 요, 용이 요! 요! 그래도 하여튼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하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또 생각해서 열심히 하길 바라요. 네네네. 한번 보자. 봐. 미안한 짓 하고 다닌 거 그동안 알았지? 울고 있는 거 같아. 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막 어디 가가지고 미안한 일 만들지 말라고. 어. 정말 진솔하게 다가가 봐. 무게 있게 좀 가봐 봐. 진중하게. 알았죠? 진중하게. 이성을 만나더라도 진중하게. 그렇지. 진심으로. 눈빛 좋았어.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좋았어. 막. 어, 좋았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진솔하라, 진솔하게라고 그랬지. 진중하게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참을게.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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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네. 그래. 화이팅. 그래. 연습 많이 해. 공부 알았지? 감사합니다. 오! 요! 앞으로는 한 100%라면 80%까지 낮추겠습니다. 더 낮춰서 좀 나대고 까부는 걸 좀 더 자제해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덕분에 저희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진중한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야,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옆구리도 시렵고. 내가 올해는 솔로 탈출할 수 있을지 깃발 좀 한번 봐줄게. 어떤 거 뽑아야 될지 고민이지? 누가 봐도. 자, 한번 뽑아봐. 이 많은 것들 중에? 뽑아보라고 그거. 야, 이거야. 그래. 자, 보자. 짜잔! 뭐야 이게. 울지 마. 무엇이든 물어보살 솔로 특집에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몰라. 2022년 보살팅이 돌아왔다고. 4년째 개최되는 보살팅이 돌아왔어. 오늘부터 1인? 지? 올해 안에 솔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올겨울 솔로 탈출 가보자고! 무서운데. 고객센터에서 왔어? 이렇게 인사를 잘해. 자, 이름? 표민아야. 19살이요. 그래, 고3. 어디서 왔니? 광주에서. 광주에서 왔어? 전라도 아니면 경기도? 광주요. 전라도 광주? 네. 사투리가 있잖아. 네, 전라도. 오늘 학교는? 체험학습 신청서 내고. 선생님이 갔다 오라 그랬어? 일종의 체험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지. 왜냐면은 선생님도 해결 못 해주는 고민을 미나야, 그치. 우리 아저씨들을 해준단다. 네. 괜찮지? 미나 떨리지? 네. 그래, 막 떨어. 무슨 일로 왔어? 저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를 고3이라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죄송해요. 저 진짜 입이 떨려가지고. 괜찮아. 천천히 해. 철저히. 괜찮아. 천천히 해. 철저히. 방 편하게 있어. 물 한 잔 먹어. 어떡해. 그래서 얘기해봐. 제가 버킷리스트가 수능 만점 받는 건데. 수능 만점 받는 건데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미 전제가 근데,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혼내주시라고. 아, 혼나러 왔다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버킷리스트는 우리가 이제 뭐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거 그걸 이제 작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돼? 지금 내신은 2등급 정도 하는데 제가 지금 예고를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예고다 보니까 공부는 별로 애들이 잘 안 하고 다들 엎드려서 자고 하니까 2등급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민아 그럼 이번에 공부해서 기말은 시험 잘 봤겠네? 반에서 2등. 반에서 2등 했어?
야 1등 해야지 왜 2등 했어? 너보다 공부 더하는 애가 있네 그러면? 아니 걔는 원래 잘하고 저는 좀 노력파인 것 같아. 아 원래 잘했던 친구고? 저 그래도 2학년 때 한국사가 4등급이었는데 지금 공부해서 1등급으로 끌어올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전은 되게 좋아.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 잘했어. 그래. 아니 근데 수능 만점은 뭐 몇 명 안 나오잖아 전국에서. 어 그쵸. 근데 가능할 것 같아? 제가 그 확신이 있어요. 저 할 수 있다는 뭔가. 오, 좋다, 아니 근데 자 미안한데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좋은데 수능 만점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까지 시험 보는 것도 거의 다 만점에 가깝게 받아야 되잖아. 네. 어때 지금? 몇 개 틀렸어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30개. 30개? 미만? 30개 미만? 네. 제가 공부를 근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무용과니까 제가 무용을 심했고 아, 저 무용과인 거 말 안 했나요? 어, 안 했어. 아직 해준 얘기가 몇 개 없어. 미안한데요. 무용과라서 1, 2학년 때는 당연히 무용과로 대학을 갈 줄 알고 무용만 한 거예요. 공부는 그냥 꼴등만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공부는 그 정도만 했는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무용을 하는데 무용이 저랑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가고 싶은 대학은 있어? 목표를 정해놓은 아 여기 아니, 수능 만점자가 어딜 가겠어? 당연히, 만점이야. 당연히 자, 연세대학을 가겠지. 야 미나, 그 물어보는 거야. 미나 이번에 만점 받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미나 학교는 어디 갈 거야? 만점인데. 만점 받으면 서울대 가요. 서울대. 근데 네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네가 공부를 시작한 지 고3 때부터 했으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이게 공부는 연결성이 있어야 되잖아. 네. 계속 하던 사람이 이제 차근차근 그 쌓아가듯이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백이 좀 있으니까 이걸 다시 따라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무조건 만점을 계속 생각하는 건 좀 안 맞는 거 아니? 아니 저 근데 뭘 하든 완벽한 걸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 수능 만점을 받는 거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의 어떤 목표라고. 큰 목표일 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게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네. 근데 좀 뭐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재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수까지도. 재수도 내가 볼 때 좀 어렵지 않을까? 너 공부 하루에 몇 시간 해? 하루에 4시간 하는데 4시간 하는데 너 4시간에서 나 아저씨 솔직하게 얘기할게 누가 4시간 고3인데 4시간 공부하는 애가 누가 있냐? 아니 저 근데 아직 그 실기 시험도 학교에서 해야 되고 무용을 그만두긴 했어도 학교에서는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하고 공부를 하기가 벅찬데 4시간은 그래도 그러니까는 꿈을 꿀 순 있어. 노력을 해보자. 내가 최고의 노력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나 해가지고 진짜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 너무 목표치를 무조건 난 만점을 맞을 거 버킷리스트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미나가 고3이라는 점에 스트레스 받아서 온 것 같은데 버킷리스트가 수능 만점 받는 건데 하루에 4시간 하는데 의지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혼내주시라고. 아저씨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저씨들이 그래 우리 야 네가 그 꿈을 가진 게 아주 대견하다. 그래 열심히 해. 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성적을 올리는 건 가능. 만점? 못 받아. 만점? 못 받아. 만점이라는 얘기는 천재급이어야 된다. 는 얘기거든? 전국에 한 명이야. 어? 근데 지금 미나는 이제부터 공부 시작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나는 목표가 수능 만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왜일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 너무 늦게 시작해서? 너무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너보다 공부를 내가 볼 때 지금까지 한 만 시간 정도 더한 애들도 만점 못 받아.
네가 여기까지 어려운 걸음을 해서 왔으니까 아이씨들이 너를 위해서 진짜 얘기하는 맞아, 맞아. 거야. 그치? 여기 42만 명이래요. 수능 보는 인원이. 어. 그럼 네가 42만 명 중에 1등을 해야 돼.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는 보살 근황 뉴스에 왜 또 미나 울라 그래? 왜 울어? 너 혼내달래매. 너 혼내달라고 그러고 아침에 우리도 혼도 안 냈어. 그냥 네 그게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네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게 더 걱정이 돼. 울면 안 돼. 사실 넌 일을 갈아야지. 어. 내가 보여줘야지. 라고. 왜냐면 노력에 비해서 억울함이 더 큰 것 같아. 그럼 절대 안 돼. 알지? 보란 듯이 한번 만점을 받아서 와봐봐. 그럼 네가 해달라는 거 소원 들어줄게. 소원. 보살해서. 진짜로. 올해 수능이요? 아니 내년이라도. 언제? 몇 년 기회해줄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회해줄게. 근데 꿈을 짓밟는 게 아니고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아저씨도 버킷리스트가 너무 많아. 근데 못 이루고 사는 게 살다 보면 너무 많거든? 근데 겉으로 표현은 하진 않아. 그리고 이제 버킷리스트라고는 하지만 목표가 아까 그래 또 뭐라고 했냐면 뭔가 마음을 먹으면 꼭 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완벽주의자. 그러면 무용도 중간에 하다가 아니라고 느꼈다고 지금 바꿨잖아, 평생을 하고 왔던 건데. 공부도 또 그럴 수 있거든. 이것도 아닌가? 라고 미나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니까? 아니 근데 제가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처음에 무용할 때 재밌었잖아. 그치? 그랬겠죠? 그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늘. 근데 앞으로 미나 인생이 있잖아.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가보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로망이. 근데 무조건 내가 수능 만점을 목표로 했다라고 계속 거기에 꽂혀가지고 집착하고 그러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래. 고3 학생으로서 목표가 그죠? 학생다운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혼자 왔어 오늘? 아니요 엄마랑 오빠랑 엄마랑 오빠랑 아니, 잠깐 미안한데 나 궁금한데 엄마랑 오빠는 어떻게 뭐라고 그래? 네가 만점 받겠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엄마도 저 현실성 없다고 그리고 엄마 나 못 믿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래 우리 딸은 믿지 근데 우리 딸 점수를 못 믿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하시 훌륭하신 분이네 그 얘기 정답이야. 그거는 세상이 놀래게 그래. 미나 한번 해봐 알았지? 그 대신 스트레스밖에 없기다. 너 그것만 약속해. 네. 네 꿈을 못 이뤘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결과가 나고 나서 얘기를 알았지? 어찌됐든 네 목표를 이루고 어? 네. 행복하게 바랄게. 네. 오케이? 네. 자 하나 뽑아. 자, 수능 만점이 버킷리스트인 우리 표민아 학생이 과연 이루어질까? 자, 우리 수능, 우리 3학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나를 보면서 또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 놀고 있네라는 얘기거든, 이게 이제. 이런 얘기로 하면 미나야, 놀고 있다, 놀고 있지? 아직 재밌어. 놀고 있는데 한번 보여줘. 그래서 진짜로 미나가 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만점 아니고 다섯 개만이라도 틀리면 너 아저씨가 해당한 거 다 해줄게. 보살이 얘기해. 저 이번 수능 다섯 개 틀렸어요. 그 대신 그 밑으로 안 돼. 만점을 노력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 내려서 축제해주세요. 축제도 해주고 뭐 다 해줄 테니까는 한번 노력해봐 알았어? 네. 그래. 그게 몇 년 안에 될 때가 연예계 뭐가,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러지? 뭐가 됐든 행복해. 알았지? 알았지? 파이팅. 열심히 해. 멘탈이 좀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시기니까 감사하고요. 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10시간? 10시간 해볼게요. 수능에서 5개 이하 정도 틀리면은 소원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실 조언 귀에 제대로 때려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해 주세요. 전국의 수험생들 파이팅!